아, 네, 그 멜론 마스크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 영어 공부학 습보 최근에 이제 영어에 관심 많고 원래 관심 진짜 많았어요. 여전히 못하지만 사실 나는 영어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요. 영어 재능이 없다라는 영어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냥 이제 되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I'm not good at English 이렇게 하죠. Yet 아직. 근데 I'm going to be fluent in English someday. 이게 이제 말하게 돼 바로 말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뭘까요? 네, be fluent in English someday in the near future, in the future 이런 구문들을 다 외워놨죠. 이걸로 합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잘하는 거딱 하나 있는데 해볼게요. 야, 왜, why do you learn English?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그럼 제가 맨날 옛날에 나는 이제 원래 I'm interested in learning a foreign language, especially English. Yeah, English is the best topped language across the world, as you know.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나는 원래 영어를 좋아했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 내가 진짜 요새는 이제 회사에서 너무 필요해서 해요라고 이 표현을 내가 맨날 얘기해. 물어볼 때마다 내가 이거 한 진짜 거짓말하고 책 50번 했을 거예요, 이 대답을. 근데 해볼게요. Why do you learn English? 하면 내가 대답 내 대답 정해졌어요. Yeah, to be frank with you, our company bought a foreign company a couple of years ago. So, we are preparing for the integration between our company and the foreign company. So, I think I'm going to have more chances to communicate with foreign workers in 1.5 years. So, that's why I have learned working on English like this. 이렇게 해요. 괜찮지 않나요? 이거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 세 문장 네 문장 정도를 끊임 별로 버벅거리지 않고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되게 필수 구문들이 몇개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표현들이 prepare for something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work learn만 쓰지 않고 work on something 이게 되게 이제 study English, learn English. 그다음에 work on 하면은 필수 표현이죠. work on English 이가 자체 공부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뭐 heavy PP 구문도 많이 썼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은 많이 썼죠. 근데 이거는 되게 내 패턴 이걸 내가 왜 잘할까요? 내가 50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영어 왜 공부하니?라고 이제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what's your hobby? 이것도 이거죠. 보통 이제 my hobby is reading. 이게 제일 못한 영어고 제가 봤을 땐 제일 못한 영어고 잘한 영어예요. 근데 보통은 yeah, I enjoy reading. 처음에 이제 이것도 있어요. 아직은 확신은 없는데 보통 이제 제가 전화 영어 캐리 잉글리시 전화 영어 했을 때 외국인들이 my hobby is reading books 하면은 books를 빼래요. reading이 이미 books를 읽는 걸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보통 some books를 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약간 쓸데없는 표현인 것 같긴 해요. 우리말로 생각해봐도 책을 독서지 책을 독서한다라는 표현 잘안 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yeah, I enjoy reading when I in my spare time.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돌려서 in my spare time, in my spare time 여가 시간이잖아요. 근데 취미는 여가 시간에 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my hobby is reading 이 가장 원초적인 가장 쉬운 일형식 문장이고 일형식인가 맞나?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I enjoy 이것도 쉬운 문장인데 잘 못한다 이거죠. I like to read. I enjoy reading in my spare time. I like to read in my spare time. 이게 이제 나의 hobby가 그거다라고 아니면 I like to go swimming. Whenever I have spare time 이런 표현 쓴다는 거죠. 이게 뭐
뭐냐? 근데 내가 이제 뒤쪽은 이제 약간 좀 버벅거리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 앞에를 왜 잘할까요? 되게 앞에는 되게 자신있어. 근데 약간 두려운 게 원어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도 피드백이 안 했고, 오늘도 월스트리트 갔다 왔는데 이거를 진짜 이 질문 진짜 왔었어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나도 모르게 너무나 빠르고 유창하게 해버렸어요. 왜? 애들이 나한테 영어 책 잘한다고 생각했을까? 왜냐? 이 문장 해냈으면 내가 한 50번 했으니까 너무 나 외워버렸거든, 이 문장을. 그래서 그냥 내가 맨날 쓰는 거야. 누가 물어봐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네이티브 오버라도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이런 거죠. 근데 그래서 아, 영어는 어쩔 수 없게 외우는 건가? 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잘 쓰는 표현들을 반복해서 숙달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구나. repeat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output, balance, input and output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낭독을 이렇게 이런,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전 클립에 보내줬지만, 이런 그, 뭐 윈피키드라는 문장을 아무리 내가 낭독한다 하더라도 내가 prepare for라는 표현을 알고 있고 be fluent in English라는 표현을 알고 있고 한데 내가 이제 내 식으로 아까 내 상황에 되게 변형시켜가지고 내 문장을 만들잖아요? 나의 이야기, my story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활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문장에 아무리 노하우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제가 진짜 한 10년 장롱 면허였거든요. 근데 내가 그 올해 작년 초에 차를 그냥 사버렸어요. 운전 하나도 못하는데. 그래서 사고를 냈지만 근데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했냐? 차를 사고 나서 운전 연수 도로 연수 출장 연수를 불러가지고 연수를 했고 그때 가장 많이 봤던 게 지금 하나도 안 봐요. 유튜브 그 운전 연수해주는 거 엄청 많이 봤어. 미친 듯이. 그러니까 실행을 하면서 하니까 지금은 운전 꽤나 잘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실행을 해야지 실력이 된다 이거죠.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인생을 살때 우리는 정말 내가 진짜 이건 좀 그런데 아주 너무 개인적인 얘기인데 연애는 잘못해요. 이게 이건 연애는 상대가 있어야 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애 말고 상대가 없어도 되는 것들 영어는 물론 이제 말하는 파트너가 있어야 되겠지만 돈 쓰면 아까 월스트리트는 돈 쓰면 파트너 만들어 주니까 할수 있다 이거죠. 운전도 나 혼자 하는 거잖아. 할수 있다. 일단은 실행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이론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레포트도 비즈니스 문서를 잘 쓰는 명 강의를 한 100개를 들었다 하더라도 실전에 왔다 입사를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죠. 그 뭐지? 엑스퍼트 뭐그 있잖아. 워드 프로세서 한 3급까지 땄는데 딱 입사했는데 야, 난 엑셀에 무슨 고급 함수 다 알아. 했는데 야, 비즈니스 래프터 만들어 봐. 했는데 거지 같소. 왜잘안 될까요? 당연하지. 비즈니스 리포트를 실제로 써본 적이 처음이니까. 이론만 그동안 한 100시간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필요해. 근데 비즈니스 레포트를 진짜 아마 그 뭐야 머리 깨져가면서 배웠던 애들보다는 이론이 좀더 있는 애들이 그때 배웠던 게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 응용의 속도가 빠른다는 거죠. 역으로 일단 실행해. 그리고 근데 자원 소스가 책이 있어. 근처에 책이 이거 바로 이렇게 써볼까? 응용하는 애들이 더 실력이 빠른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핵심은 내 얘기를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정말 제가 한 10년 15년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못해. 정말 그냥 내가 10년, 15년은 시행착오를 했잖아. 왜? 나는 영어 낭독을 내가 정말 나 완벽해진 상태에서 네이티브 스피커하고 얘기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진짜 했다니까.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난 지금 원서를 완벽하게, 마샤넬의 원서를 완벽하게 읽고 나서 네이티브 스피커하고 깜짝 놀래게 해줘. 세상 놀래게 해줄 거야. 뭐, 내가 무슨, 무슨, 뭐, 앤트맨이야? 하여튼 히어로가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아니야. 우리 스스로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 존재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근데 난 10년에 15년 동안 그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추가로 왜 올리려고 할까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나 같은 시행착오 걱정 말아라.
이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은 거야. 이 얘기 정말 해주고 싶어서 내가 이 영상 그냥 다시 켰어요. 정말 오해할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뭐 계속 월세트를 추천한다, 영어 낭독을 추천한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는 진심으로 그냥 아 10년 동안 15년 동안 되게 영어를 책으로 했거든. 영어를 인강 들으면서 했어요. 영어를 온서를 온서 집에 한 농담 한 50권이 있어요. 엄청 영어 책도 많이 사고 원서도 그렇고 영어 책만 따지면 영어 내가 영어 학원에만 안 다녔지 영어 책은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영어 공부 시간으로 따지면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쉐도잉도 했고 미드도 자막 없이 많이 보고 자막 이슈도 많이 보고 정말 안 해본 그 옛날에 뭐 크레이지 잉글리시라 가지고 소리 지르기도 해보고 낭독도 해보고 했는데 나한테 다 안 맞아. 그 노팅힐도 한번 외우고 다 했어. 근데 해보고 근데 왜 다 안 됐을까? 일단 부딪혀야 되거든. 일단 내가 네이티브 스피커랑 우리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아 솔직히 얘기해볼게. 우리 궁극적으로는 영어를 그냥 스피킹을 되게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스피킹과 리스닝 되게 이어져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뭐 스피킹을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경험상 나는 이제 한 1년 뒤에 영어 되게 잘할 것 같아. 왜? 실전하자. 내가 만약에 왜 내가 월스트리트가 한 달에 40만원인데도 왜 안 급한지 아세요? 일단 돈 써야 돼. 우리가 돈 써야지 열심히 한다라는 거 진리 하나. 영어 사설 그냥 내 돈 하나도 안 써. 프리. 퍼 프리.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을 무조건 하자. 오늘도 갔다 왔어. 오늘 토요일인데 내가 갔다 왔어. 왜? 돈 썼으니까. 다음 주도 두 번 가. 왜? 돈 썼으니까. 정말 바쁘지 않는 이상은 간다 이거지. 돈 썼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영어 너무 거기 가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도 받으니까 돌아가지고 또 이런 낭독들을 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런 그 월스트리트 낭독들을 해가지고 아 이 표현을 나중에 like I said I'll be famous one day but for now I'm stuck in middle school with a bunch of morons 이렇게 아 바로 나오잖아. 이런 표현들이 되게 내 안에 더 쌓이면은 얼마나 더 많이 나오겠어. 정말 근데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언젠가 인풋만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아웃풋을 하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영어 그 전문가들 되게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오케이. 왜? 너무 우리가 극단적이거든. 인풋 아웃풋만 하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캐럿 잉글리시 당근 영어 했는데 아웃풋만 하면 절대 안 늘어요. 아웃풋만 외국인하고 계속 얘기하잖아. 절대 안 늘어. 근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 있긴 있어. 뭐냐면 내가 아까 말했지만 I'm preferring for the integration between our company and the company. 이런 식으로 되게 계속 익숙한 패턴을 입으로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라고 하면은 아기가 말을 잘했듯이 그 똑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계속 쌓아 가가지고 바텀업으로 쌓아가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 근데 그건 시간이 좀 진짜 오래 걸리지. 그거는 진짜 아웃풋만으로 인풋까지 다 해결하겠다는 그 방법인데 애기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뭐 24시간 내내 영어만 하는 입장이 아니잖아. 그게 되게 대단히 비효율적이긴 한데 나쁘지 않은 방식이다. 난 길게 보고 하겠다. 근데 최악의 방식은 인풋만으로 언젠가 터졌다. 인풋만으로 언젠가 스피킹이 된다. 절대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10년 동안 15년의 인생을 허비했어요. 근데 이제껏 좀 쌓아왔던 게 있기 때문에 좀 이나마 하는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내가 정말 고급 어휘도 많이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실제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 머릿속 다 잊어버렸어. 인풋은 진짜 많이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그게 다 어디 갔을까? 너무 안타까워. 머릿속에 다 있잖아. Do somebody harm 이런 거 있잖아. harm 누구에게 뭐 손해 끼치다. 이걸 변화하면 뭐 do damage 이런 것도 막 그랬는데
정확히 몰라요. 왜?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뒷담화하다 speak of someone behind them. 그러니까 누구누구 뒤에서 누구를 뒷담화하다 이런 표현들도 성문종언용어 외웠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입으로 해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팅으로는 다 많이 했지, 눈으로 많이 보고. 그러니까 또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인풋 중요해. 그리고 뭐 원서를 보면서 아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구나 라고 했는데 이거를 써야 돼. 이번 주에 내가 영어 인강을 배웠던 게 reckless였어. 한번 보여줄까? reckless. reckless가 또 영어 단어로 영단어 여기 롱맨 이런 데서 찾아다니는 게 reckless를 찾으면은 바로 나온다. reckless 되게 어려운 거지. 어떻게 나올까? 똑같은 말이 나와. 동의어 뭐라 그래? 여기 바로 나오거든. careless. 부주의. reckless. 아, 봐요. reckless. careless driving. 그러니까 부주의한 운전 때문에 he was accused. 고소당했다. causing death. 운전 누구 by careless. careless driving. careless behavior. 오케이. 그러니까 reckless는 그냥 careless라고 생각하면 돼요. reckless, careless. 뭘 쓰다는 이런 거. reckless, careless. reckless를 우리 한국어로 그 배우면은 똑같아. careless 나오는데 무모한 여기 있지, 난폭한. careless가 없잖아.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무모한, 무모한 도전 우리 아닌 이상 뭐 reckless challenge라고 아닌 이상은 reckless를 떠올릴 수가 없거든. 절대 떠올릴 수 없어. 그래서 그 오성호 선생님이 영양사전 찾아보니까 reckless, 아, careless니까 부주의한. 아 별로 신경을 주지 않고 그런 reckless 그러면 여러 가지 초연에서 또 여기 있잖아. We want our leaders to be tough, but not reckless. 아, 되게 약간 단호하고 뭔가 아 뭔가 밀어붙이고 tough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다고 뭐 완전히 부주의하고 좀 약간 좀 그 너무 과격하고 이런 스타일은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좀 약간 섬세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tough 자신감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그래도 좀가 뭔가 좀 신경 쓰고 그랬으면 좋겠다. careless. care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표현이 딱 느낌이 오잖아. reckless. 아, 이런 느낌인 거야. 이게 오성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고. 그래서 내 결론은, 아, 진짜. 이걸 왜 이렇게 내가 남기고 싶냐면, 난 10년을 실수했거든. 아까 얘기했지만, 나 운전면허가 정확해요. 운전면허 책을 10년 동안 본 거야. 15년 동안 보고 나서 하, 내가 운전대 잡으면 누구보다 멋지게 자율주행처럼 촤악 할 줄 알았는데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영어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유튜브로 지금 이 소리는 개소리고 나는 유튜브로 뭐 외국인 애들 엄청 멋있는 애들 그 뭐야 인터뷰하는 걸 맨날 10년 동안 들으면 귀가 뚫리겠지? 거짓말입니다. 안 돼. 될 수도 있겠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럼 24시간 진짜 24시간 중에 그러니까 하루 중에 거의 한 애기처럼 생활해야 돼. 애기처럼. 이게 중요해요. 난 애기처럼 생활 못하거든. 그러면은 그걸 기다리면서 이건 약간 기우제랑 비슷해요. 아 근데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을 잘 봐야 돼. 내가 정말 한 1년 동안 24시간 하루 종일 영어에만 미칠 수 있다. 그럼 난 인풋 중심의 방식도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10년 동안 직장인이었고 대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술도 먹어야 되고 친구도 있기 때문에 오롯하게 영어만 하지 않았고 책도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뭐 독서도 많이 하고 그냥 술도 좋아하고 그냥 술도 먹고 그랬었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살면서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그럴 수 있냐?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인풋만은 귀가 뚫리지 않고 말이 안 트인다는 걸 인정하자 이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인풋과 밸런스를 그러니까 아웃풋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월스트리트를 다니면서 뭐 원서를 읽거나 인강을 들으면서 그걸 두 가지 병행해야 된다 이거지. 인강에 들었던 것을 월스트리트 가서 써먹고 월스트리트에서 써먹을 때 뭔가 실수했던 것을 다시 인강에서 보완하고 이 과정 상호작용이 계속 돼 있어야지 여러분이 나의 실수의 10년을 단축할 수 있다 이거야.
운전면허 생각해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